커다란 눈망울을 하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나? 느릿느릿 나무를 타는 모습이 나무늘보 같다고 하여 늘보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녀석. 인형 같은 깜찍한 외모와는 달리 겨드랑이에서 분비되는 독은 맹수를 기절시킬 정도로 치명적이라는데. 겨드랑이. 동남아시아 열대 밀림 지역에 사는 슬로로리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 중 1급.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희귀 야생 동물이다. 어쩌다 그런 귀한 녀석이 열대 밀림 제 고향을 떠나 시골 마을 마당에 뚝 하고 떨어진 걸까? 임시 거처인 국립 생태원에서 만난 슬로로리스. 그런데 눈봐. 녀석의 오른쪽 눈이 어딘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볼록하게. 예. 어른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은 몸집을 한 녀석은 시골집 마당에서 발견됐을 때 무척 야윈 상태였다고. 잔뜩 움츠린 채 이상하리만치 커져있는 녀석의 눈은 내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겁에 질린 걸까? 아니 뭔가 이상이 있는 걸까? 2.5배 정도 커져 있어요, 정상한 것보다. 그래서 이게 농내장의 그 결과다. 농내장 때문에 부풀어 오른 오른쪽 눈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주변 조직까지 염증이 퍼져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조직들 압박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농내장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겪어왔을 거라는데. 대기소침에 있어요. 네, 이 친구가 활력이 없네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 얼마나 아플까요? 왜 이런 상태로 시골 마을에 나타난 걸까? 무엇보다 급한 건 밑바닥까지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 일. 그래야 뭐 수술도 하고 그렇지 않나? 예. 슬로로리스가 좋아하는 과일과 곤충으로 보양식을 챙겨주는데 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발견된 녀석. 누가? 누구자? 밥 먹어. 힘이 없어요. 이곳에서 다행히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얼마 아플까 저게. 그런데 본래 야행성 야생동물로 경계심이 엄청나야 하건만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하듯 먹이를 손으로 받아먹는 녀석. 이거 참 희한한 일일세. 사람 손으로 먹이를 줬을 때 받아먹는 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렇죠. 어떤 그런 마냥 야생은 아니에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아마 지금도 저희한테 이렇게 받아먹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 그렇지. 그렇지. 애기 같아. 잡아. 예. 마치 훈련이 된 애완동물처럼 손을 내밀라는 말에 반응을 보이는 여.